자, 5월 22일입니다.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던데, 비가 그치고 나니까, 오늘은 무척 덥네요. 만한 여름 날씨 같습니다. 자, 앞전에 심어놨던 오이들인데, 이건 하나가 죽었네요. 예, 뒤에는 단호박도 같이 심었었고, 예, 오늘은, 이거 이제, 좀 망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, 순으로 이제 좀 망에 묶어줄 거고, 순치기 하기에는 아직 순이 있으면은 순치기도 좀 같이 해줄게요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요거를, 여기에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묶어줬고, 그러면 이제, 요 천원 망 따라가지고 쭉 올라갈 겁니다. 올라가면서 이제 오이가 맺히겠죠. 뭐 이건 아직 순치기 할 정도로 뭐, 싹이 나오진 않았고, 다만 요 끝에 있는 것들, 이렇게 밑에 있는 오이는, 이것도 물론 뭐 열리긴 열리는데, 위에 성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좀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예, 요거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해 나갈게요. 자, 이렇게 오이를 유인하고 있고요. 이제 줄을 타고 올라가겠죠. 자, 그리고 이거는 밑에 이제 새순, 뭐 아들순이라 그러죠. 새순이 나기 시작했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순치기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라,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라, 뭐 그렇게 해서 어느 걸 따라야 될지 모르겠는데,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. 저도 뭐 이거 농사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었는데, 물론 이렇게 가지 정돈 잘 해주면은 나중에 오이가 크고 굵게 그렇게 열리는데, 가만 놔둬도 오이는 많이 따먹었어요.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. 저 같은 경우는, 그래서, 원래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, 이렇게, 어미줄기 하나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여기서 뭐 하나 정도 더, 이거, 이렇게 아들순, 그 순이 나오죠. 아들순인데, 요거 하나 정도는 더, 그러면 이제 어미순이 여기서 다 열리고 나면은, 이게 이제 시들해질 때 정도 되면은, 또 이렇게 아들 순에서 또 열리니까, 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요 아들순 하나만 놔둬볼게요. 그리고 뭐 아직 나머지 순들은 그렇게 뭐 크게 활성도가 없는데, 나중에 요 순, 요거 아들순 하나만 더 키워가지고, 이렇게 유인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건 놔둘 거고요. 네, 이거는 오이가 이제 아들순까지 다 생겼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아들순은 하나는 잘라서 버리겠습니다. 버릴 땐될수 있으면 좀 멀리 버려버려요. 가까이 있으면 저게 썩어서 병이 걸릴 수 있거든요. 자, 이건 단호박입니다. 단호박은 벌써 이렇게 뭐몇개 열매가 맺혔네요. 예, 이거는 벌써 이제 이렇게 뭐 순치기가 그 순을 많이 뻗어나갔네요. 그래서 요 단호박 같은 경우도 뭐 순치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뭐 여러 개를 그래서 순을 해서 키운다든지,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원줄기를 잘라버리면은 또그 줄기 그 마디에서 자식 순돌이 나와가지고 줄기가 많아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, 저희는 그냥 뭐 집에서 먹을 거니까. 요 원줄기 요거 하나 하고, 아들 줄기 하나 하고 그렇게 두개 키워볼게요. 그래서 보면은, 예, 그참, 그리고 이때, 요 열려있는 거 열매라든지 꽃은 따주세요.
꽃이 많이 피는데 밑에서 이렇게 그 먼저 그 자라버리면은 순이 위로 제대로 못 자라요. 그래서 일단 줄기를 요 나간 아들 줄기 요거 하나 잘라 버릴게요. 요거 하나 자르고 여기 아들 줄기 한 개 더 있죠. 요거는 키울 거예요. 그리고 뭐 아직 나머지 그저 아들 순이라든지 손자 순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요 원줄기 하나와 그리고 아들 줄기 하나 요렇게 키울 겁니다. 그 나중 나머지 보면은 지금 또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순들이 그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런 순들은 다 잘라줘 버려요. 자, 이렇게 이제 오이 쳐준 망으로 이제 유인하기 작업, 순치기와 유인하기 작업 이렇게 해줬습니다. 이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. 그때 한번 더 모습 올려드릴게요. 예, 뭐 느낌이 올해 오이하고 다름막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 있으면 놀러 오세요. 좀 나눠드릴게요.